최저천은 동물계의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니까 그것을 부정하거나 고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정과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행위의 정당성이나 도덕적 바람직함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재천은 후자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를 의도했다면 최재천의 말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현상이나 동성애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치료하려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최재천은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난, 동성애자를 치료하여 이성애자로 만들려는 시도 등이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대체로 진화심리학자들은 사실에 대한 명제를 끌어들여서 당위에 대한 명제를 무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정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략 그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최재천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은 동성애가 자연계에 만연하다는 사실 명제가 동성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 명제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도덕적 추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에는 기생, 기만, 착취, 폭력 등도 만연합니다. 최재천의 추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만연하니까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겠지요. 동물계에 동성애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논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레즈비언 갈매기를 포함하여 야생동물의 여러 동성애 현상이 과학계에 보고되었을 때 동성애를 반대하던 미국의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순수하기에 신의 섭리 또는 자연의 섭리를 다들 그대로 따르는 반면 에덴 동산에서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한 인간들 중 일부는 섭리를 어기면서 동성애라는 악습에 빠진다고 주장해왔다면 동물계의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접하면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비난하는 사람들 전부가 그런 생각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짐승은 천한 존재고 인간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벌인 사람은 짐승 같은 놈이라는 욕을 먹어왔습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며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면 동물계에서 동성애 현상이 풍부하게 관찰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의도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동성애가 자연계에서 만연하다는 사실 명제가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치료하려 들지 말라는 당위 명제에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최재천의 취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최재천은 호주제 폐지에 기여했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그때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위험한 진화심리학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